반갑습니다. 소문 많이 들었어요. 인천님. 인천님. 소리 꺼야겠다. 어이. 대답을 뭐야 안 이게? 해주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방 울렸어? 아니?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저 서울 사는 22살입니다. 방 왜요? 이상하다. 와, 진짜, 토큰 개망했다, 진짜. 아, 약발방이 그래도 어느 인천 정도 나올림 안녕하세요. 어거지로라도 하면 재미가 있는 건데, 원래. 인천 나올림 야, 어째서 안녕하세요. 토큰이 이렇게 개병신이 됐죠, 여러분들? 당신 때문 아닐까요? 네. 와. 시간 때문인가? 아니면은 내가 들어온 시간이 진짜 완전 리얼 진짜 찐들만 있는 시간인가? 어째 이렇게 재미없는 새끼들만 이렇게 있냐? 알았어. 마지막으로 딱 마지막 방 하나만 더 해보고 안 되면은 다른 거 합시다. 애들 존나 따라댕기네. 이거 오늘 절대 재미 못 뽑는다. 내가 할 만큼 했다는 건 보여주긴 해야 돼. 안 그러면은 힘들어. 자꾸 넣는 데도 뭘 이렇게 존나 어렵게 생각해. 그냥 해봐. 별거 없다. 아니, 근데 뭐가요? 인천 아니, 진짜 나는 하다하다 이제 꼴 봐갖고 외국인하고 헌팅해서 모텔 가서 놀았다니까? 대화 안 되는데 그냥 놀았어. 그냥 씨발 하는 거야, 그냥. 전 비주얼 캐릭터 아니야? 헤네시스에서 사냥하다가 좀잘안 돼가지고 그냥 왔어요. 택시 타고. 미친놈이네. 아, 쟤가 걔냐, 그, 세븐나이츠? 아니, 다른 애잖아. 세븐나이츠는 전 어디 갔지? 세븐나이츠 아니면 세븐일레븐인데? 재밌네. 세븐나이츠 어디 갔냐? 뭔 얘기하는 방이야? 슬기로운이잖아, 아니, 좀, 세븐나이츠. 아니야. 인천님 알아서 좀 끼세요. 찐따새끼 마냥 자꾸 눈치 보지 마시고. 근데 그건 맞지? 에, 뭐라고요? 형 분위기 방탕이다, 존나 못이 익네. 개새끼야. 아, 미안해, 미안해. 얘기해. 야, 나 그럼 몇 살이야? 알바 없잖아, 이 병신 같은 새끼야. 그것도 맞지. 아니, 그것도 맞지. 40대 정도 돼, 개새끼, 저거 개새끼, 돼지새끼. 근데 저건 맞는 말이야. 근데 진짜 무슨 방이에요? 아, 세븐나이츠 어디 갔냐고. 근데 진짜 인천 나라에 뭐야? 그게 진짜 개야? 코트야? 아니야, 병신 같은 새끼야, 그냥. 아. 코트도 병신이야. 코트가 누구예요? 커트가 누구야? 코트, 레알 코트 있잖아. 그건 아이씨, 코트 아니야? 지겨워. 코트? 병신 새끼들. 어우, 지겨워. 어우, 지겨워. 약발방 유튜브 여론도 안 좋고 시대에 안 맞는 사회학 BJ 이미지 망치는 쓰레기 컨텐츠. 안녕하세요. 좀안 좋아요. 그런 게 안녕 보통 어디서 나타나나요? 반가워. 그러니까 지금 뽀님께서는 네. 남성성이라는 게 조금 많이, 그러니까 지금 목소리도 좀 되게 부드러우시고 하시잖아요. 네. 자, 나긋나긋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의존적인 남자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녕하세요. 레드필님 뭐 게이예요? 걔 들어왔다. 걔 누구지? 이름이 그렇게 게이야, 기억이 안 게이? 나. 마우 목소리 아, 톤이 약간 게이 느낌 나는데? 얘 누구지? LGBT 같으신데? 얘 걔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너무 남의 말 생물이라 안 기억이 듣고 안 나. 계속 지말 하면서 쿨한 척 하면서 알기다 거슬렸더니 좋게 게이 특! 개개 뭐예요? 되게 게이 특이야. 좋게
약간 강학도 유튜버 스카만 하는 거 아니에요? 스카? 아니 아니 얘 게이트 그 얘 아예 누구였지? 누구였지? 이 지랄하면서 그, 끝까지 그, 아 코트? 아 나 코트 아 씨발 너무 태물이라서 기억도 안 나네 아 아니 또 갑자기 걔예요? 네? 야 어떻게 아, 이 태물이 아이디가 인천마을이 코트에요 코트 아까 어떻게 태물이 지금 이 시간에 3200명이 뭐냐? 어 진짜 목소리 맞네 말해봐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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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필 니 말해봐 아 근데 태물은 맞잖아요 솔직히 인정해요 나는 근데 솔직히 난 10대를 다 코트 네 인생 살면서 보내가지고. 아무것도 노력해본 적도 없는 개병신 미친 새끼가 네가 아, 나한테 태물이 니 뭐니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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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스레 아, 떠는 거 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코트님 미안합니다 다들 사이좋게 지내요. 왜 이렇게 싸워요? 아니 말투가 좀 게이 느낌 나게 님 게이예요? 했더니 저지랄하는 거 봐. 어우 씨발 속 좁은 새끼. 병신 꼬추 때가. 야 레드필 먼저 선십이 거셨네. 야 레드필 꼬추 때 이 새끼야. 병신아. 아 미안하다고 했잖아. 쪼잔하게 자꾸 그럴래? 네 너무 뒷끝이 심하다. 쪼잔한 건 너지만. 뒷끝이 네가 더 심하네. 근데 그때는 그게 뭐지? 한동안 유튜브 쉬지 않았나? 아니 보다가... 근데 게이랑 트랜스젠더랑은 달라요. 게이는 그 트랜스젠더는 이제 성을 바꾸는 거 이제 저기지. 게이는 남자가 좋은 거야. 맞지? 트랜스포머 포머 맞지 뭐예요? 게이야. 말해봐. 아 진짜. 야 게이 아, 게이야 말해봐. 아 진짜 알았어. 태블 아니야. 내 말에 대답하면 아, 네가 아니야. 지는 거 같냐? 야 태블 아니야. 됐지? 왜 동문서답에 물어보잖아. 아 게이 아니라고. 아 게이 아니야? 이렇게... 어! 아, 그래? 아, 미안해. 아, 그럼 나 그건 진짜 이건 미안하다. 아, 진짜. 진짜. 아, 나 개인 줄 알았어. 야, 아, 이거. 존나 나가네. 야, 진짜 개인 줄 알았어. 코트는 연애 어떻게 하지? 궁금하다. 얘가 개인가? 얘가 진짜 개인가 본데, 뾰. 얘는 진짜. 얘 진짜 찐이다. 약간 아니, 이정섭 아저씨 알지, 얘네? 챔기름. 아, 챔기름. 약간 그런 아저씨 느낌처럼 말을 좀 이상하게 하네. 얘 진짜 무지성 게이 한다고요? 얘 진짜 게이다. 교회야. 얘는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맞아 이건. 또 게이. 아, 그래 그리고 누가 그런 걸 궁금해 같은 동성한테 성관계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런 거 막 얘기하는 거 존나 음흉한 아, 새끼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네. 저런 새끼 특 공공 화장실에서 문 열면은 씨발. 아 얘기 안 해야겠다 이런 건. 아니 우리는 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래 그래 그래. 와 진짜다 이거. 아니 근데 아니 좀 얘들아 근데 너무 싸우지 말고 좀 사이좋게 하네. 진짜 맨날 잠깐만 뭐야 뭐야 있어 이게?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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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기 일단 레드필은 게이가 아니래. 그게 팩트 지금까지 현 상황이 그거고 인천님은요? 뼈는 진짜 리얼 10K야 아니라 아니 저 진짜 맞아 인천님은 아니면 어떻게 돼? 나 왜 아니 그걸 왜 성관계 이런 걸 왜 물어봐? 인천님인데 미친놈 아니야?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완전 이성애자죠. 근데 인천마을님은 게이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 게이를 존중해요. 근데 싫어해요. 뭔 말인지 알죠? 아 존중한다. 그들을 존중하지만 싫어한다. 아 저 모순인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모순이야? 아니 그들의 그런 취향이 이런 거 이제 개인적으로는 싫어한다는 거지. 아, 리스펙은 뭔 말인지 알지? 리스펙은 하고 자신의 자유고 내가 그들의 자유를 억압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근데 나는 이성의 자유고 남자 살결만 스쳐도 소름 돋는 사람인데. 그쵸. 아, 좀 그래요? 근데 추천님 왜 그 맨날 이태원 가세요? 예? 아, 왜 맨날 이태원 가세요? 병신 새끼. 님은 왜 맨날 똥구멍에다 볼링핀 쑤셔 넣으세요? 개병신. 재미없어. 병신아 이런 공격을 하지 마. 왜 똥구멍에 아, 지겨워 이제. 아니, 지겹다고. 지겨워. 무리수를 던졌는데. 재미 존나 없네. 아스케 님이라고 왜 자기 똥구멍 계속 넓히지? 코트님. 왜 볼링핀 넣으면서 음흉한 표정 지으세요? 그러니까. 어, 인천님 혹시 볼링핀 넣으신 적 아니 아프리카 저... 방송 중인가? 그런 거 같아요. 인천님 혹시 볼링핀 넣으신 아, 거 없어? 아 그만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니 근데 나는 성관계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지 않아요? 없어. 난 그냥 저번에 연애를 어떻게 하나 그게 궁금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연애 스타일 아, 그니까 그거 마침 지금 완전 말투가 아니 아니 아 지금 말투에서 나오잖아 아 전 전화에 저번에 연애 스타일이 좀 궁금하다고 씨발 연아 아 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완전 아 와 말투 꺼져 냄새나 꼬꾸 이 새끼 막 인천 아 꺼져 꺼져 말 걸지마 아 죄송합니다 진짜 완전 진짜 10개이야 말투가 진짜로 진짜 리얼게이야 리얼게이 인천이 인천이 헌팅할 때 이제 뱃살로 이렇게 퉁 치면서 아 어? 아니, 나는 아 존나 재미없다 형을 진짜로. 좋아했거든 요즘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와 존나 진짜 대박이다 봤어요 방금 여러분들 뱃살 퉁 치면서 아니다. 하면서 존나 역겨웠다 와 뾰님 강학도 유튜버 너 친구 없지? 진짜 존나 어이
아, 와, 안 민망하나? 아, 난 진짜 저러면 나 진짜 쥐구멍에 숨고 싶던데. 빨개졌다. 저 지금 저러고 가는 거야. 와, 빨개서 타이밍 잘못 잡았다. 말투? 대사 생각하고 들어갔어야 돼. 말투? 근데 이 청하올님은 이런 거 토론 되게 좋아하시지 않나요? 토론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아니 저 뭐 토론 좋아 말하는 거 자체를 네. 저는 이제 좀 그 토론을 화술이 화술이죠 저 화술이 토론하는 토론을 좀 좋아하죠. 난 네. 지금 내가 뭐 행동을 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봐봐 지금 네 말투에서 나는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는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닌데 이잖아요. 제가 그런다고요? 제가 아까 그러니까 이 게이 특이 그거야. 제가가 아니라 제가 아니라요. 이게 아니라 제가 그 적병신 말투 아닌가요? 제가 제가 어우 뒤집었어 이지랄한다니까 씨발 새끼 맞잖아. 게이 인정해 이 새끼야. 인정해. 빼님 이제라도 빨리 인정하시고. 아니 근데 난 워낙 게이 말투 아니, 존나 게이 말투였어 진짜로. 예. 빨리 편해지세요 그냥. 짧게 말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아 그나마 게임은 어떻고 그나마 이 방에서 불량 뽑았다. 진짜 그나마 이 방에서 불량 뽑았다. 와 토콘 최악이다. 어쩌다 이렇게 안 그래도 음지였는데 진짜 완전 심연까지 가버렸네. 아니 형은 게임 토크가 제일 재밌었는데. 혼술방도 많고 또 거기다가 완전 쓰레기들 막 다 디코로 넘어가서 사람들 많이 빠졌어요. 돌아다니셨나요? 혹시? 아 이제 디코로 넘어갔구나. 네 디코로 넘어가지고. 아 토코는 아니 뭐야 토코는 그럼 없어지겠네요? 아니 사람들이 많이 빠졌어요. 약간 지들끼리 침묵하고 하나 보니까 약간 지금 침체기죠. 나가주면 안 돼요? 아 옛날에 게임 톡 때가 재밌긴 했지. 그러면 그쵸, 지금 게임 톡 때가 다 따라온 거 네이버 콘 맞아. 게임 톡 때 진짜 날라다녔었는데 그때 내가 이거를 왜 하게 됐냐 이제 불특정 다수와 목소리로 전화 통화한다는 느낌으로 하니까 되게 재밌었는데 지금은 이게 진짜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됐죠. 원래 또 나가달라고 했죠. 네 불특정 다수라는 그 장점이 있지만 아 근데 누가 뭐 누구한테 나가달라고 한 거야? 누구? 누구 나가달라고? 저한테 근데 막상 머리 끄집어내니까 얘기 못하는 거 같은데 이 방에서 가장 바퀴벌레 갯강구가 너야 뼈야. 누가 누구한테 나가래. 네가 꺼져 그냥. 어? 아니 형 여기 다 형 따라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아 형 따라온 사람들이잖아. 두 분 싸우지들 마시고 형 따라온 너무... 사람들이잖아. 근데는 뭐야 이씨발 아, 말 똑바로 하라고. 너무 시비 걸지 마시고 두 분. 제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둘 다 병신이잖아요. 왜 이렇게 싸워요. 둘 다 병신. 병신들끼리 아니, 싸우지. 근데 뭐... 저 형은 방송을 하는 거니까. 아, 그쵸. 뭐. 서로 이렇게 이해관계를 좁혀가면서. 아, 나 약발방 접어야 될 것 같다. 진짜 구라가 아니라. 와, 나 이제 진짜로 약발 못 하겠다. 그동안. 실제로 약을 빠시는 건 어떠세요? 아니, 10년. 아, 그거 재밌었다. 그거 재밌었다. 아, 나 진짜 약발방 오늘부로 접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시청자들이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 아, 진짜로. 아,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코트님이 조금 의지가 좀 사라지지 않았나 이 약발방을 한다는 거에 약간 흥미를 잃지 않았나 싶어요. 그게 아니지. 나 오늘 흥미가 아니라 오늘 이거 진짜 오랜만에 시청자들이 보고 싶다 그래갖고 하는 컨텐츠인데 예. 진짜 재료가 너무 없는 거야. 아 근데 그것도 너무 기대가 그러니까 큰 거 같아. 그러니까 악에 받쳐갖고 부정만 뿜어대는 새끼들 뭔지 알지. 말투 야 이 씨발 새끼야 이런 새끼들. 네. 그런 방구석 여포들 있잖아. 사회 불만 많고 아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 그런 애들 아니면은 그냥 혼술방에서 이제 그냥 술 처먹고 늘어진 새끼들 그런 거 아니면은 진짜 찐따 새끼들 너 같은 애들 이 세 부류가 밖에 안 남았다니까 토크원에. 근데 예전에 코트님 같은 경우는 유쾌하고 약간... 대화 통하고 이런 애들 다 사라지고 미친놈들만 남았어. 근데 여기 약발방에서 대화한 적은 없잖아요. 생태계가 완전히 않았는데 뭐 대화를 한 적은 생태계가 뭐... 완전히 망했어. 가끔씩 천연기념물 같은 애들 보면은 진짜 재밌거든요. 아 근데 코트님 근데 예전에 진짜 지금 완전 황소개구리 판이 됐네. 근데 코트님이 자신감을 좀 잃지 않았나 싶어요. 닥쳐 이 베스야. 닥쳐. 아니 옛날에 코트님 그 방송 하실 때 전기만 재밌었지 다른 거 닥쳐 이 중국맴이야. 예전에 왜 생태계 불안해가지고 왜 생태계 불안했어? 예전에 택이 넘치던 시절엔 진짜 그런 욕하는 애들 들어와도 고린도 정야 이 베스야. 야 이 황소개구리야. 야 이 중국맴이야. 고린도 중국맴이면서 왜 자꾸
불도저처럼 이렇게 밟고 토콘 지나가는 여러분들, 게 진짜 나 오늘 토콘 그 손절 특집 할게요. 토콘 손절 특집. 이제 이 컨텐츠 넣어. 아니 코트님도 전기 빼면 없었었는데. 토콘 손절 특집. 네. 예전에 그 불도저 같은 면이 쪽. 자 이제 진짜 손절 특집입니다. 예, 이제 이거 이날 이후로 하자고 하는 사람들 단 한 명도 없을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예, 답이 없다는 걸 제 몸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특집. 예. 5분만 더 갑니다. 좀 소설이 웹툰으로 된다는 네,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네네. 그 뭐 작가분이세요? 아 이번에 그 우아꽃이라고 스트리머 분이 있는데 예, 예. 카카오 페이지 공모전이거든요. 지금 네. 카페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글 쓴 거예요. 아 추천 좀 눌러달라고요? 아니 제가 글 쓴 거라고. 그래서 이제 독자 입장으로서 아 읽어달라고요? 네 독자 입장으로서 이제 좀 피드백 받는 그런 거거든요. 아... 왜 썼어요? 우아꽃 그 카카오 페이지 웹툰 공모전이었어 쓴 거죠. 예. 우아꽃 아세요? 아 네네 왜요? 이거 다른 스트리머가 이제 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나가겠습니다. 설마 아프리카 에이 설마 그 가수 아니겠지? 예, 예, 안녕하세요. 설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술방인데 술 먹고 있나요? 안 먹었죠? 아 건들려고 왔죠. 예? 시비 걸려고 왔죠. 우리 나이씨. 예예. 네 우리 배불뛰기 우리 나이씨. 예예. 건들려고 왔죠. 야 이 다른... 친구 없어서 술 처먹는 주정뱅이 쓰레기 새끼야. 왜 사냐? 아니 씨발 아무리 얘기할 사람 없어도 토크온에 있는 이 시민에 있는 백강구 바퀴벌레 쓰레기들이랑 대화하고 싶냐? 어? 알게요. 병신 새끼들아? 니들 토크온 망친 거야. 야 나와라 이 시간에 너는 술 먹을 사람 친구라도 있냐? 디스코드에다가 만들어갖고 하든가. 아니, 니들은 시간에 야 얼굴도 시간에... 모르는 게 어떻게 친구야 이 병신아. 병신아 차라리 방송하면서 불특정 다수 3,000명 넘게 있는 게 낫지 이 개새끼야.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이고, 병신 같은 게 뭘 친구고 닌 친구라도 있냐 김경표야 너? 깍 김경표야? 아니, 아니, 나 여기 뭐래. 형님 일단 매너 개념 고민방인데 그 너무한가입니까? 이게 아니라 아 이제 니들이 토크 망친 것 같아. 왜요? 저 아니 술 처먹는 새끼들 왜 이렇게 많아졌어? 혼술방 병신 새끼들아. 술을 처먹으려면은. 아, 근데 왜 저희한테 까세요, 형님? 아니 뭐 신세한테 하는 거 인생 얘기하면서 이렇게. 아, 진짜. 아니 왜 갑자기 형님 와가지고 저희한테 흑화모드 돼가지고 이렇게 아 그냥 미안합니다. 예, 토콘이 토콘이 이렇게 아니 내가 토콘을 손절 특집이라서 오늘 이후로 토콘은 아예 안 할 거거든. 아 근데 병신대로 그 토콘이 형님 저희 진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별로 안 먹었어요. 그래 알았어요. 적당히들 드시고 내 저, 월요일이니까 화났어요, 월요일이니까 나가서 일들 해. 오늘 일이 오늘 월요일이야 인마. 그러니까 월요일이잖아. 일 없어요? 형님 예. 일 없네. 시발놈도 일 있냐고 하니까 조용해지네. 나가서 일들해. 아니 좀 일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 네? 일하고 있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쉴 땐 좀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집에서 씨발 뭐 코인 좀 하고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게 일이냐? 그게 일이야! 아니 뭐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 일이지 그 뭐. 아 근데 방송 보는 이 집새끼들아 쪽지 보내. 닥쳐. 시청자들이 너보다 나. 부금 너무 찰떡이고. 아 오케이. 아 또 뭘 반갑습니다. 아 또 와네요. 뭐랍니까 또 와가지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 형님 진짜
여기 아 이 방 방금 왔던 방이야? 씨발 코트기 왔네. 아 백룸에 빠져버렸다. 이 방 떡상했네. 왜 안녕하세요. 씨발 언제 연락을 하시지 말라 그러시죠? 오디오 아, 존나 겹쳐가지고.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디오 네. 존나 겹쳐요. 스마일님 아가리 닥쳐주세요. 아 너가 닥치세요, 돼지새끼야. 싫어요. 짐새끼가. 싫어요. 아니 근데 저 진지하게. 아 방장아, 방장 관리 좀 하세요. 스마일 스마일님 좀 말라니. 이방 개떡상했는데 방장님 방관리 좀 해주세요. 아 예. 제가 고민이 있어요, 진지하게. 예예. 제가 지금 26살이고 지금 공장 3대대 다니고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요? 네. 네가 여자랑 너 만나겠냐? 네? 웃기려고 한 얘기 아니에요. 아, 네? 웃기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야, 코트야. 또 스토리를 아, 일단은 야, 일단 진지하게, 진지하게 여자 말고 남자 사귀라고. 아... 아니 한 번, 예, 일단 진지하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26세 공장 다니고 네. 3교대 하고 있는 착실한 청년인데 네. 나는 내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내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내 주관적으로 나를 봤을 때 네. 내가 왜 모쏠인지 모르겠다. 여자들이 나를 안 만나주는 이유가 뭘까? 아, 근데 저는 성실하게 살았고 지금까지 착실하게 해왔는데 왜 근데 그거를 CCTV처럼 봐온 사람이 없을 뿐더러 왜 여자들은 나를 몰라주지? 하는 그 마음은 야, 여자 사귀지 말고 남자 너무 사귀라고. 너무 이기적인 거야. 왜냐면은 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봐. 네가 26년 살면서 단 한 번도 여자랑 그 어떤 시그널도 없었다는 건 뭐야? 넌 그저 여자들 눈에 안 보이는 투명인간이야. 웬 줄 알아? 너 그냥 진짜 길에 지나가는 그냥 나무야. 그냥 닌 그냥 보도블럭이야 너는. 야 민호는 얼굴 따스해 이 새끼야. 아, 남욕하지 말고 이 새끼야. 여자 말고 남자라고. 방장. 네네. 방관리해. 코난. 아 근데 저는 제가 얼굴. 잠깐만. 내가 진짜 현실적 조언 줄게. 현실적 네. 조언 주고 이 방에서 가장 토크력 높은 사람도 나고. 네. 어? 그러니까 코낭 코퐁 저 새끼도 내리고 인성 저 두 명 좀 내려줘 봐봐. 그러니까 니네 나 얘기하고 나서 니네 얘기해도 되니까 니네 잠깐. 아, 예, 한 번만 좀 들어볼게요. 네. 네, 저 여자 말고 내리... 남자 사귀라고. 아 저거 봐 병신. 방 관리 좀 하라고.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 답답한 병신아 이러니까 여자한테 인기가 없지 도라 이 새끼야. 아 예, 말씀해 주세요. 아 현실적인 조언 좋네. 얘기해 줄게. 네. 여자들 눈에 네가 그렇게 보이고 네가 투명인간이랄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솔직한 말로 네가 일단 첫 번째로 너도 눈이 있기 때문에 눈이 달려 있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보이는 게 뭐야? 네 외모야, 네 피지컬이야, 네 아우라야. 근데 너 지금 뭐 어때?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불쾌해, 음흉해, 어? 네 실제로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냐고? 못생겨도 있잖아. 귀엽게 못생긴 게 있고 호감형으로 못생긴 것도 있어. 무조건 못생겼다고 해서 여자들 안 만나주는 게 아니야. 매력이 전혀 없다니까. 음흉해서 그래. 못생겼는데 진짜 음흉하게 못생기면은 여자들이 싫어해.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봐요. 나는 솔직히 연애를 안 해도 아 또 우는 척하면서 또 조치랄 떤다. 아 역겹다. 코트나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어. 아 좀 말 걸지 마 너네는. 아 지금 대답도 하기 싫어. 귀찮은 존재들. 소리 꺼야겠다 인성. 아 근데 저는 진짜 왜냐면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만 왜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너랑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어? 너랑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걸어온 길이 다른 인격체가 너 열심히 살았다 만나줄게. 왜? 왜 자기 시간을 소모하면서 너랑 만나줘야 해? 맞잖아. 아, 너가 열심히 산 거에 대한 보상은 네가 금전적으로든 앞으로 네가 경제력으로 네가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네가 열심히 산 것과는 별개로 여자들한테 네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야. 넌 26년 동안 네가 무슨 노력을 했어?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성한테 잘 보이려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마음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마음은 어떻게 보여? 뭐 제가 표현하면 되죠. 뭐 사주든지 뭐 뭘 선물해 주든지 하면서.
여자한테 뭔가 금전적인 선물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여자가 너를 봐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야. 그거 좀 씻고 다녀라. 어? 냄새난다 인마. 내 상인데도. 그러면 제가 성형을 하면 될까요? 성형? 네. 성형외과 가서 뭐 하게? 네 성격 자체가 여자들이 반기지 않는다니까. 아 근데 제 생각인데요. 저는 근데 좀 제가 외모가 좀 외모가 괜찮아진다 네, 외모... 그래서 네. 성격도 바뀌는 것이 아니거든. 뭔 말인지 알아? 극단적으로 네 외모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마인드를 바꿔야지. 아, 네, 일단 그럼 이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마인드를 바꾸라는 말씀이시죠? 여자 앞에서도 그러니까 마인드를 여자 말고 남자 사귀라고요. 아... 아니, 얼토당토 않는 얘기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님이 말한 것처럼 물질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를 바라는 여자들도 있을 테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님이 이제 상대방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물질적이든 아니면 그냥 진짜 님 감성적이라도 어떻게든 님이 좀 의욕이라도 있으면 좀 다가볼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돼요. 아는 척하지 말고 아가리 닥쳐. 네 지금까지 얘기한 야, 님은 시발이야. 님은 네 얘기할 때 아가리 당장, 닥치고 있었으면 남 얘기할 때 좀 듣고 있어. 귀 좀 열어. 당장아. 전마는 인성이 존나 못돼서 방송인이라는 새끼가. 취두부야 취두부. 전마 지금까지 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잖아. 야 네가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 입 닫고 있었으면 네도 똑같이 귀 닫고. 네가 여자 많이 만났을 때 안마빵 말씀하셨거든요. 어 말을 너무 못한다. 두 분이 이제 처음 오셨을 때, 네. 장아 아,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바로 보내주시고. 두구랑 저 스마일 네. 좀 내려. 어? 네. 돈 안 되잖니. 너한테 지금 돈 준 사람 누가 있니? 진짜 억가한다. 아니 억가. 근데 여전하네. 근데 제 입장도 들어주세요. 제가 솔직히 26년 살 왔는데 환경도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전문대 이제 그렇다고. 너가 너의 그러니까 다 그 결론 이미 그러니까 솔직히 말할게. 너 지금 이미 답을 알고 있지 않니? 근데 사람들한테 그냥 이거 좀 난 네가 하나의 어그로라고 생각한다. 어? 여기 사람들이 너한테 솔루션 제공해봤자 네가 거기서 바뀔 수 있는 의욕이 있어? 의향이 있어? 뭐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막말로 진짜 얘기하고. 궁금해서 그런 거. 왜냐하면 이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걸 아니까 내 스스로가. 주저리 그냥 아주 답답해. 그러니까 그 뭐 그래서 뭐 너 지금 이제 26인데 이제 여자를 한 번도 안 만나봐서 여자를 만나고 싶다. 아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포기하면 안 돼 그냥? 네. 포기하면 안 돼? 아니 뭐. 잠깐만. 너한테 지금 저주 퍼붓는 놈이 한 놈이네. 저 파란색 글씨로 당장 안 올리면서. 3일 내로 남자한테 강간당한다. 야, 저거 심했다. 야, 저거 올려야겠다. 올려야겠다. 너무 극심한 저주를 퍼붓네. 할 말이 뭔데? 아니, 뭔데요? 야, 할 말은 없고 그냥 올려달라 한 거야. 극심한 저주를 퍼붓네. 아니, 그러니까 내 방송에 지금 이 방에 여자 없잖아. 아 있어요. 맨 위에 분이요, 저분이. 아, 저 이모티콘님. 네. 어떻게 생각? 아 여자 아닌 것 같은데? 그거겠죠. 아 저 유사 여자야. 저 여자. 아 여목이에요, 여목? 여목이요? 아니 내가 봤을 때 저 유사 여성이고 저분은 여성의 어떤. 둘 중 하나야, 둘 중 하나.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저기 그 이모티콘님 화장품 브랜드 세 개만 얘기해 주실래요? 본인 쓰시는 샴, 샤넬, 디올, 뭐 있죠? 샤넬, 디올이래. 아 꺼져. 얘 화장품 안 받는 년이야. 꺼져. 네. 그걸 쓰고 있는데 뭔 개소리야 얘는? 디올 쓰고 있다고요? 그럼 뭘 써요? 디올 쓸 수도 있지. 디올 샤넬 또 다른 거 하나 뭐예요? 입 생로랑 오 3C. 근데 화장품을 디올이랑 샤넬은 안 나오는데 보통 그죠? 혹시 선물을 안 해보신 거 아니에요? 아 다 비싼 거 이렇게 비싼 거 쓴다고? 쓰면 안 돼요? 아 쓸 수 있지. 내 돈으로 아 오케이 인정. 어. 제가 좀 잘 모르고 한 얘기예요. 굉장히 아니 보통 이런 얘기하면 뭐 이니스프리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중저가형 브랜드 그리고 보편화되어 있는 브랜드 얘기하는데 바로 그냥 명품만 따다닥 나와버리니까 사실 토크온이 명품이랑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기초화장 뭐뭐예요? 네? 기초화장. 저 그냥 토너랑 크림 그거 두 개밖에 안 하는데. 토너랑 크림. 아 진짜 여자 확인이다. 네, 목소리만으로 판단해서 미안합니다. 아 원래 다 그렇게 들어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일단 1년간 넘어가고 방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분은. 그러니까 남자로서 어떠냐 이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고 나서 여자가 봤을 때 저 남자 어떤지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상처 안 받아요. 예.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은데 그냥 엉 때리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냥 아니 재미라도 있으면은 말을 들을 텐데. 그러니까 저 여성분 외모가 그래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맞죠? 그쵸. 그죠. 매력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매력도 그렇죠. 있고 나한테 잘해주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응. 근데 저분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는데. 봐봐 방장아 너 투명 인간이라니까. 나 아까도 얘기했잖아. 너 보도블럭이라고. 남자 사귀. 너 은행나무야. 방장아. 은행나무는 냄새라도 나지 않나? 그러니까 아, 무양. 아, 근데 그 정도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아무리 무양무치야. 너는 무양무치. 아 근데 왜 이렇게 진행력이 딸리냐? 나이 먹을수록 예전에 잘했잖아. 왜 그래? 진짜. 아, 뭐가? 모르는 거야. 병신 찐따. 아니 예전에 잘했잖아. 왜 그러냐고 진짜. 존나 노잼이야 진짜. 예, 그래도 전부 아, 이건 진짜 내가 아니어서 난 시청자들 때. 좀 내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예. 아니 제가 봤는데 방송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내려, 내려, 내려. 아, 예. 내리고. 야, 저런 여자 사귀지 말고 남자랑 사귀라고요. 아니 제가 예. 남자를 좋아하려고 해도 안 좋아해요. 그냥 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 그러니까 여, 그러니까. 그럼 본인이... 아니 근데 솔직히 여성분 네? 저 사람 너무 존나 이기적인 거 아닐까요? 어떤 게요? 여자를 만나려고 한다는 거 자체가 너무 이기적이다 이거지. 아니 제가 만나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아닌데 그 만나려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말을 쓰면 왜 그렇게 하세요? 아 뭘 그렇게 하긴 해. 씨발 년아 내 맘이야 이 개같은 년아 내 맘이야 이 씨발 년아. 어디서 물타기질이야.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네가 만나줄래 그러면? 넌 남자친구 있는데요? 봐봐 방장아 저런 년들이 진짜 나쁜 년들이야. 아 근데 희망 줄랑말랑 하면서 어? 방장아 뭘 줘? 방장아 네 남친 있는데 이 시간에 토크온 하는 저런 년은 만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아 근데 남친이 있는데 토크온 그쵸 어 아, 시간이 게임 하다가 심심해서 들어왔어요. 무슨 게임 하세요? 롤이요. 롤이요? 네. 아휴 황장아 네 그냥 좀 시원하게 포기하자. 아 진짜로 다시 태어나자 그냥 사귀게 되면 제가 이제 이거 방제를 26살 3개월에 모쏠에 탈출했다고 할게요. 그때 다시 들어오실래요? 그럼 아 진짜 쓸데없는 희망을 가지고 있네. 아니 그땐 네 인생에서 드라마틱한 그런 계기가 생기려면 방장아 네 너가 부단한 노력을 해야지. 아 돈은 많아요 그래도. 아니 누가 돈을 요즘은 돈은 있잖아. 그냥 솔직히 말할게. 돈은 네가 가진 재력 돈 이건 입장권 티켓에 불과해. 네. 어? 맞잖아. 아 그거 아 근데 돈이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물론 그런 게 아니라 제 마음을 표현하려면 뭔가 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서류 면접에서의 그 서류 단계에 불과하다니까 진짜로. 돈은 돈 가지고 다 할 수 있을 거란 착각하지 마. 어? 방장아. 네. 매력을 키워 매력을 좀. 근데 매력은 아. 누구한테 배우고 한다 그래서 되는 거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안 맞아 여자. 태생적으로? 태생적으로 그냥 태생적으로. 네가 스무 살이면은 괜찮은데 26이잖아. 네. 그래서 26년 동안 아무것도 없잖아. 어, 예. 네. 그러니까. 없다니까? 그건 진짜 너가 이미 너가 임상실험 다 끝낸 거야. 폐기해야지. 아 그거 제가 좀 제
얘기 좀 해야 될까요? 조금? 20살. 그러니까 제가 아니요 이야기 안 해도 돼요. 너가 잡는데 담인데 네 인생이 여자를 꼭 만난다고 해서 네. 뭔가 완성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니까. 네 인생의 어떤 그 결핍이 한 조각이 그게 여자잖아. 근데 그거를 네 맞아요. 좀 변화가 될 것 같아요. 그거 그래서 네 인생이 좀 뭔가 완성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마지막 남은 퍼즐 중에 하나잖아. 네, 그것만 하면은 제가 이제 내 인생이 앞으로 좀 나아지겠다 생각을 많이 했죠. 폐기 처분하라니까. 근데 그 퍼즐이 그 퍼즐 판 자체가 애초에 없는 조각이었다고. 불량품이라고. 뭔 말인지 알아? 돈이 아, 그러니까 들어봐. 네. 말 존나 심하게 하네. 아, 말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돈 말 심하게 하는 거 일도 아니야. 왠지 아 진짜로. 그러니까 26년이면 이거 임상실험 네. 끝났다고. 전마가 무슨 뭐 무인도 있다가 오거나 그런 경우의 케이스가 아니잖아. 너 어디 살아? 저 너무 심하게 경기도 성남 살고 있습니다. 성남? 네. 임상실험 끝났다고 말했잖아. 강남이랑 가까워서 가끔. 안 돼. 차라리 너 돈 계속 바짝 벌어서, 응? 네. 동남아 쪽 말고 러시아 쪽이나 이런 쪽으로 아니면 네. 이제 저 어디냐? 어디 나라였지? 그것도 언어 돼야 되잖아. 베네수엘라나 네. 베네수엘라나 약간 요런 쪽도 괜찮아. 근데 제가 판교 쪽에랑 가까워서 중국 거르고 베트남 거르고 필리핀 거르고 태국이나 베네수엘라나 우즈베키스탄 그쪽을 찾아봐. 그러면은 괜찮은 여자 만날 수도 있어. 왜냐면 남아공 여자가 진짜 섹시한데. 왜냐면 그게 임상 실험이 끝났어. 우리나라 여자는 너 절대 안 만나 줄 거야. 팩트라니까. 우리나라에서 왜 찾으려 그래? 근데 진짜 네. 괜찮은 결정사 찾아보면은 진짜 괜찮은 여자들 많아. 외모적으로도. 아 근데 첫 번째 연애는 무조건 좀 아 씨발놈이 진짜 말기 그런 거 그냥 망상이에요. 망상. 똥꼬 씨발. 아 한국 여자 만나기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망상을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몇 번을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여자가 한국 남자 좋아한다 하더라고. 너 같은 스타일이 진짜 불쌍한 게 너가 나쁜 애도 아니고 아기가 있는 애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쵸, 여우와 네. 신포도 마냥 내가 어차피 저 나무에 못 올라가니까 어차피 저 포도는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못 먹으니까 저 포도는 맛없을 거야 존나 싫을 거야 하면서 욕하는 여자한테 선택 못 받으니까 욕하는 병신 루저 새끼도 아니야. 여자한테 네. 울분이 차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해. 제일 불쌍한 거야. 능지야 능지 차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너가 그 네 인생의 퍼즐이 마지막이 여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애초에 그 퍼즐에 그 마지막 조각은 없는 상태로 출시된 거야. 불량품이란 얘기라니까. 마지막 퍼즐은 남자. 무슨 말인지 알지? 아니 그럼 제가 인정하면 제가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아 뭐라고? 제가 만약에 이 지금 인철 라오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인정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충격을 먹을 것 같아요. 우즈베키스탄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태국, 네. 러시아 있잖아. 응. 인정? 말이 통해야. 근데 연애라 아주 아니야. 한국 걔네들이... 여자를 만나고 싶다잖아요. 한국 여자 못 만난다니까. 아니 조언을 좀 해줘요. 왜 자꾸? 아 그러니까 만나고 싶으면은 아니 물론 아 근데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니랑 똑 닮은 뚱뚱한 여자 만날 수 있어? 개폐폭이다. 네 연애 한다고 해. 여기저기 얘기해. 근데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연애인 거지. 차라리 혼자가 낫겠다 싶은 연애 할래? 어? 아니죠. 못생길수록 유혹에 취약해. 병신아. 나 하나 더 얘기해줄게. 너 오히려 네. 지금 여자한테 호구짓하고 네 재산 뺏기고 그런 거보다 지금이 더 나아. 데려. 지금 이런 얘기를 현실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니? 너 지금 이 시간에 나 만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너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사실 처음 듣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연애하지 말고 딸짜리 제 친구들은 전부 다 아 너 그래도 너가 그냥 사람 좋고 뭐 그런 얘기 하고 하니까 저한테 항상 그러니까 그리고, 애초에 너 나중에 연애 실패해갖고 여자가 너 떠나가면은 더 큰 절망감만 남을걸? 애초에 모를걸? 알고 나니까
더 미치겠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게륵이야, 게륵. 게륵 같은 거야, 여자는. 여자랑 태생적으로 너는 아예 그냥 태생적으로 여자랑 맞는 부분이 없어. 그렇게 태어난 거야. 근데 그게 불량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왠 줄 알아? 네. 너는 태국과 유고슬라비아, 어? 뭐 이런 데 있잖아. 우즈베키스탄. 아, 진지하게, 그쵸? 진지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 어,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퐁퐁담으로도 못 만났나요, 좋고, 한국 여자? 네가 성실하게 살면 뭐하냐, 누가 알아주냐. 영화 그 예전에 그 황정민이랑 그 전도연 씨 나왔던 그 너는 내 운명 마냥 네가 그런 순수한 시골 농촌 총각처럼 헤헤거리고 우직한 사람처럼 있다고 해도 그거 누가 알아주냐고. 그 영화니까 가능했던 거야. 근데 진짜 유튜브에서 그런 사랑이 하고 싶니? 네. 가슴 뛰는 사랑이 하고 싶니? 그쵸, 약간 그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든지 아니면 그렇다면 너는 태국이야. 네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은 태국. 타이완이야, 타이완. 타이완 넘버원. 어? 아니야, 태국. 그 러브레터 이런 영화 자주 타이. 봤거든.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갈라 그러지? 아니 망상이 고집이랑 그 그런 거 버리셔. 아 이게 천년에는 무조건 근데 잘하고 싶다는 생각 너무 들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 정말. 아, 나 고집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제 입장을 생각하는 건 좀 이의적인 건 맞는데. 아니 여러분들 근데 태국 여자 존나 이쁜 여자들 존나 이뻐. 거짓말할까? 깜짝 놀란다니까. 아 거짓말하지 마. 아니 아니야. 아니 진짜 구라가 아니야. 제니랑 똑닮은 여자들 있다니까. 나 다 태진 아니에요. 원래 경험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담인가? 내가 말해줄게. 저 베트남이나 그 필리핀 이런 여자들. 아 나얼리 만나세요. 아니 내가 아 근데 이쁜데 막 목젖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 일단 예. 아그 제가 또 최근에 아이돌 그 유진스. 그러니까 네가 아이돌 유진스를 좋아하는 건 너의 자유야. 어? 근데 너 같은 애들 특이 뭐냐면은 눈이 높아. 어? 눈이 높다니까? 너 지금 뭐 네가 상상하고 있는 연애는 진짜 이쁜 여자랑. 아 솔직히 인간의 어떤 당연히 그래. 여자나 남자나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어? 너보다 한참 아래 떨어져 있는 정말 누가 어?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여자랑 만나고 싶니? 네, 그럼 암컷 원숭이랑 사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자 방장아 대답해봐. 방장아 대답해봐. 네. 만날 수 있어? 그니까 제 아 그냥 한 번만 제 이래 될까요? 저는 어떻게 이제 할 거냐면요. 돈을 진짜 많이 벌어서 진짜 이쁜 여자 만나고 싶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 진짜 이쁜 여자를 만나고 싶다고? 네. 그거는 그 여자가 좋아하는 대상의 주체는 너가 아니라 네 돈이잖아. 근데 이게 또 사실이에요. 근데 아니 근데 여러분 아닌데 근데 그건 있어. 지금 채팅에서 퐁퐁 얘기가 나오는데 너 네. 나 이거 진짜 환상 깨줄게. 너 퐁퐁남이 될 자격도 안 돼 너는. 근데 알아? 보통 불만 사람들이 막 아이돌이랑 결혼하고 막 연예인 막 퐁퐁남은 여러분들 뭘 노력을 하고 퐁퐁남이 되다. 야 그러니까 사람 말고 원숭이랑 사귀어요. 퐁퐁남이 되려는 그거는 신도시에 적어도 아파트 한 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퐁퐁남이들. 그리고 독일 3사 하나 정도는 끌어줘야 돼. 구형 말고 그 정도는 돼야 퐁퐁남이 될 수 있어 여러분들. 퐁퐁남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고작 돈 6천만원 8천만원 그 정도로 퐁퐁남 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못해. 퐁퐁남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퐁퐁남을 찾는 여자도 그냥 그만 패요. 어 그래 지시겠다. 넘어가자. 그럼 일단 아까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종합해서 들어보면 일단 해외에서 찾으라는 말씀이시죠? 그래. 힘들지. 아니, 그게 아니라 결론은 암컷 원숭이랑 사귀라고요. 자기가 뭔가 많이 도태됐다고 느끼고 자기가 뭔가 되게 그렇게 느껴지는 건 맞아. 근데 내가 네가 직접 네이버에서 결혼정보회사 들어가서 네. 실제로 매칭된 건이 있는 그것도 잘못 올리면 불법이거든. 실제로 매칭된 건이 있는 그 리스트에 있는 태국 여자들 한번 봐봐. 보면은 너 생각 달라져. 존나 이쁘네. 와 씨발 답은 타이완이다.
지금 어? 밥은 유진스, 밥은 민... 밥은 타이다. 어? 언젠가 쓰시라. 민지 닮았나요? 밥은 외국이다. 그 생각 한다니까? 리얼로? 진짜로? 어? 그러니까는 네가 진짜 네이버에서 검색해봐. 결정사 찾아갖고 거기 진짜 나오는 리스트에 있는 여자들 보면 얼굴 보면 네 껌뻑 죽는다. 진짜로 아이돌급 나와요 여러분들. 진짜로 구라가 아니라 태국 여자들 중에 이쁜 여자 진짜 초반도 안 나오는데요 구글에. 아 구글에 치는 게 아니라 실제 결정사 그 저기 사이트로 들어가서 봐야죠. 형 상처받아서 그 많이 알아봤나 보네. 업체 홈페이지 같은 데서 아무튼 근데 아. 거기서 원하는 거는 소개비로 돈을 많이 줘야 돼. 돈 얼마 줘야 돼요? 10,000원만 줄 수 있어요. 그래 1,000원이 됐고 5,000원이 됐고 10,000원만 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돈 열심히 벌라고. 돈 열, 네 결국 너를 지켜주는 건 돈밖에 없으니까 돈을 네가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결정사 들어가서 가서 이제 진짜 나 이만큼 준비했으니 와. 여자 좀 매칭해 주쇼. 그러면 너한테 리스트를 딱 줄 거야. 아 그렇죠. 그래 그렇게 저럴 바에 혼자 살겠다 나는. 아니 근데 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얘 순수한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태국 여자를 만나게 되면 얘는 존나 행복한 거지. 오히려 다른 한국 남자들이 부러워할걸? 결혼한 오히려 남자들이? 좋아. 어. 아 그래 진짜 아 현실이 뭐 얘가 지금 공장에서 3교대 하는데 딱 집에 딱 들어갔는데 내 와이프는 씨발 뭐 어? 어디 뭐 동네에서 저 밀키트 같은 거 사다가 그냥 끓여 쳐주고 그냥 어? 자식 새끼랑 자식 새끼 뭐 학원 보내고 나만 쎄 빠지게 일하고 집에 들어가고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는데 전만은 태국 여자랑 결혼 잘해갖고 딱 어? 3교대 끝내고 하고 집에 딱 들어가니까 어? 오빠 하고 와가지고 바로 똠양꿍 끓여주고 어? 씨발 그럼 전마가 행복한 거야. 그 네가 누가 저 한국 여자랑 결혼한다고 네가 행복할 거란 생각하지 마. 어? 아 뭔가 그냥 아 사디캅 코큰캅 하면서 여자가 집에 여자가 이렇게 반겨주고 똠양꿍 끓여주고 얼마나 좋냐. 어, 알고 보니 남자면 어떻게 그 트랜스젠더면은? 트랜스젠더? 오히려 좋아. 전마 그 여자인 줄 알았는데 트랜스젠더였던 거야. 그래 전마 오히려 좋아. 전립성 자극되잖아 전마. 구멍이 두 개씩요. 그러면 그 해외에서도 약간 뉴진스 혜린이나 민지 닮은 사람 만날 수 없을까요? 그만해 역겨워 병신아. 눈만 높아갖고. 응? 방장아 방장아 답은 태국이야. 기억해. 답은 비혼이야. 비혼도 나쁘지 않지. 답은 비혼이에요. 형이 말한 인천럴님 비혼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비혼주의자는 아니에요. 형이 말한 대로는 비혼. 맨날 추억 배신 당하잖아요. 홍수처 아, 뭐 맞고. 저또 모르면 닥쳐 그냥 병신아. 어? 저또 모르면 닥치라고 인마. 아 그럼 저 혹시 그 민철라우님은 몇 번 만나보셨나요? 몰라 셀 수 없어 어떻게 알아 그래. 누가 세냐 세봐 좀 세봐 누가 세냐 인마.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거 아니에요? 아이 뭐라는 거야 씨발 닥쳐 토큰 찐따 새끼들아. 아무튼 저 네. 방금 아, 아 빨리 꺼지세요. 그래 아니 맨날 통수 쳐갖고 그냥 스마일아 좀 꺼져. 배신당하... 아 씨발 소리 끌래. 아 진짜 재수 없어. 방장님 얼마 벌어요? 26살에? 아 저요? 네. 제가 지금 300 좀 넘게 벌고 있어요. 300이요? 네. 하루 일하는 시간 몇 시간이에요? 어 나 이제 진짜 끌게요 여러분 토큰. 아 이 정도면은 그래도 뽑았다고 생각해. 어. 이 정도면 뽑았다고 생각해. 나름대로 네. 열심히 근데 또 한 번 느끼죠? 노답이라는 걸? 토콘 네. 근데 시간대가 그래서 그럴 수 있어. 내가 봤을 때는 금요일쯤에 뭐 새벽에 하면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네.
아니 근데 결정사에다 천만 원 꼬라박는 게 훨씬 낫지 않아? 응? 나는 그게 오히려 낫다고 봐. 그러니까 한국 여자에 대한 혐오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여자들이 안 만나주잖아 전마를. 응? 너도 안 그럴 거면 나는 쟤랑 같은 그게 아니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하지. 결정사가 이제 결혼 정보에서. 닭발고기 잘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어떻게든지 내가 뽑아냈어요, 여러분들. 예. 억지로 뽑아낸 건 아니야, 근데. 근데 그런 사회적인 시선은 신경 써야 될 걸. 왜냐면은 이제 아, 저 남자는 한국에서 인기가 없어서 결국은 도태돼서 다른 나라 여자를 찾았구나, 후진국 여자를 찾았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확실한 거는 아마 결혼정보회사에서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태국 여자라든지 이런 여자들은 좀 그 중에서도 이쁘고 그런 어리고 그런 여자를 데려올 거예요 아마. 그만큼 소개비를 받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나는 그 국제결혼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국제결혼이 소박하고 오히려 이 남편한테 고마움을 알고 또 같이 궁합이 잘 맞아갖고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은 오히려 국제결혼에 대한 어떤 편견을 깨부술 수 있는 그런 사례로 남길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도망가는 게 그런 거래. 그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쪽에서는 그런 좀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가족을 다 매겨 살려야 되고 약간 호미 문화처럼 그런 그 자기 친척들 다 매겨 살려야 되고 이렇게 그런 쪽이 있대. 근데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된다 이거지. 애초에 그런 건 이제 결정사 자체에서 걸을걸? 왜냐면은 자기네 회사에서 소개시켜줬는데 여자가 도망가거나 이래버리면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 돼. 그리고 자기네들의 그 회사의 이름이 먹칠이가. 그래서 그런 도망가는 여자들은 애초에 걸을걸?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겠지. 여자한테 연락해갖고 남편이 때렸어요, 어쨌어요, 뭐 어쨌어요, 푸건했어요, 뭐 이랬어요, 이래버리면은 이제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갑자기 애초에 이상한 여자였다 라는 게 나오면 이제 또 거기서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고. 맞아. 검증된 그런 데서 해야 돼. 그런다고 하더라고. 나요? 나는 뭐 지금 너무 행복한데요? 난 너무 행복한데요? 코트 같은 거물급 라디오 보라BJ가 나올 수 있을까? 제가 거물입니까? 언제는 조퇴물이라면서요. 조퇴물인데 조퇴물에다가 인정 치고 그랬잖아요. 씨발놈들아. 진행력이 떨어졌다고 내가? 전마 아까 토크온 그 글만가 보다. 똥마렵다. 똥마려. 코트도 늙었는데 퇴물일 수 있지. 그거 알아요? 저는 퇴물이 아닙니다. 예.
저는 퇴물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 저는 예. 그 어떤 외부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솔방으로 계속 살아나갈 수 있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인방은 그런 겁니다. 예. 그런 의미로 똥한 사발이 야무지게 갈기고 올 테니까 예. 잠깐 계시죠. 랄프야. 예. 뒤를 부탁한다. 뒤요? 응.